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5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학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식사요법에서도 뵀었고 조리원리에서도 뵀었죠. 제 얼굴을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담임선생님 같은 느낌. 자, 영양학 수업인데요.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1교시 문제로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이제 영양학하고 해서 여기에 이제 생화학하고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양학에 생화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45문항, 15문항 이렇게 해서 60번까지로 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 과목으로 따졌을 때 아마 개별 과목으로 따지면은 문항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학이 아닐까.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큰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 이제 생화학 선생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잘 어려운 과목이지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영양학하고 또 마찬가지로 생화학 같은 경우에도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화학 수업에서 잘 들어놓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문제의 경향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복잡하진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기본에 충실하게 해놓으시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학, 생화학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도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영양학 이렇게 했었을 때 식품에서 식품화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영양학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대사적으로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이 고급 영양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영양학 부분에서 바로 이제 이 생화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영양학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영양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할 때 탄소가 이렇고 수소가 이렇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초 부분을 얘기할 때 이거 화학 시간에도 들었던 얘긴데 라고 하게 되면서 식품화학하고 또 겹쳐요. 그리고 고급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대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사 부분에서 생화학하고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아마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니실 때는 이 과목을 따로따로 해서 배우시게 돼요. 영양학에서는 기초 영양학 좀 더 심화 있게 된 과목이 고급 영양학 이렇게 해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과목이 바로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파트에서 30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생애주기 영양학 파트에서 15문항 정도가 나오게 돼서 45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을 먼저 끝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초, 고급, 생애주기 영양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학 이론에서도 차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오늘 배우실 부분이 바로 이제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장에 이제 지질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3장에 단백질, 4장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특징은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낸다라는 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관련이 될 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 수업이 지금 오후에 진행이 되잖아요. 바로 직전에 굉장히 행복하게 점심 식사들을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점심밥을 식사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식사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에너지 대사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은 에너지 대사 부분에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이 있고 활동 대사량이라는 것이 있고 식사성 에너지 소모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사를 마음껏 행복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이 식사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머리로 가야 될 혈액들이 다 이 장으로 몰려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머리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장으로 가기 때문에 혈액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식곤증이 오게 되는 거고 바로 식후에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밥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래서 나머지 때는 행복하게 드시고 조금 식곤증이 있다 이럴 때는 공부 시간에는 조금 식사량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원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에너지 대사에서 식사성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때 소모하는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비타민 대사, 무기질 대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분까지 해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까지 해서 배우는 부분이 바로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문제 구성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한번 체크해 볼게요. 탄수화물 파트에서 대략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지질 부분에서도 5문제 정도, 단백질 부분에서도 5문제 정도, 에너지 대사 부분에서 2문제 정도, 비타민 부분에서 6문제 정도, 무기질에서 6문제 정도, 수분에서 1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 왜 비타민 무기질 파트가 더 나와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대사 쪽으로는 생화학 쪽이 또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쪽에서 세네 문제씩이 계속 들어가요. 같이. 그래서 바로 이제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단백질 대사가 탄수화물 파트로 세네 문제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이 또 생화학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많아 문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뒤쪽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챕터에서 크게 생애 주기 영양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1장에는 영양 섭취 기준 이것이 있죠.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것은 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또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됐던 시행이 됐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값 나트륨값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또 이걸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관련된 그 기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아 작년에 그 상한 섭취량 값을 물어봤었구나. 그 물어봤던 상한 섭취량 값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은, 설정됐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애주기 바로 이제 임신, 바로 태아가 만들어지는 임신에서부터 임신기, 수유기, 그 다음에 한 살, 영아,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생애주기에서 가장 긴 성인기, 그 다음 65세 이상의 노인기까지 쭉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했었을 때는 또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느냐라는 운동 영양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한 문제, 그 다음 임신 수유기에서는 두 문제, 영아기에서는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모유 때문에 그래요. 모유와 모유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세 문제씩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아 문제, 모유 문제가 나오면서 다섯 문제 정도. 그 다음 유아기 한 문제, 아동 청소년기 한 문제, 성인기 두 문제, 노인기 두 문제, 운동 영양 한 문제. 뭐 약간의 문제수는 한두 문제씩은 한 문제 정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영양학이라는 것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매우 깊게는 안 들어가요. 매우 깊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수업 시간 자체에, 모든 수업 시간이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수업 시간 자체에 정말 제대로 몰입해서 잘 이해하시면은, 간단간단하게 문제 잘 푸시, 오히려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파트가 오히려 영양학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1장,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탄수화물의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정의부터 나왔고요. 제가 항상 큰 제목을 보라 그랬죠.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정의 부분은 또 식품화학에서 워낙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식품화학하고 겹쳐지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영양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걸 많이 물어봐요. 탄수화물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기준은 이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 두 번째 챕터, 탄수화물의 기능. 그래서 쭉 이제 여섯 가지가 나와 있죠. 에너지의 근본이다. 이거 쭉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소화와 흡수, 탄수화물의 3, 소화와 4, 흡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바로 포도당,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탄수화물 항상 우리 몸은 적절히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조금 먹어도 안 되고 그랬을 때 탄수화물과 관련된 건강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또 식이섬유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8, 마지막 섭취 기준과 근본으로 해서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은 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의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일로 와 볼게요. 탄수화물의 정의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 우리는 밥, 떡, 빵, 과자, 결국은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 거.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했는데 바로 탄소와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 카보,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들을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식물체 같은 경우에가 뿌리, 줄기, 열매, 잎 등의 주로 전분하고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쌀, 여러 가지 감자, 고구마 다 전분의 형태로 먹는 거잖아요. 전분. 그 다음 동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섭취를 해요. 우리가 섭취를 했었을 때 바로 혈액 속에서는 혈당으로 존재를 할 거고요. 간이나 근육에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간이나 근육에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힘, 밥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쉬워요. 그리고 체내에서 독성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 바로 CH2ON의 구조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포도당을 봅시다.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12개, 6개. 그래서 보통 이 비율을 가끔 물어보는 것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1대 2대 1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 12개, 6개 이러한 비율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그냥 그리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데하이드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구조가 되게 되는 건데 탄소가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탄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각각 이제 탄소는 한 손에 양쪽 얘를 기준으로 봐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손을 뻗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OH, 이 OH끼를 바로 우리가 하이드록실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구조자리에 해당이 되는 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보통 이렇게 나타낼 때는 우리가 사슬구조, 길다랗게 펼쳐져 있는 것을 사슬구조라고 하게 돼요. 사슬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길게 사슬로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있는 것들이 1번하고 1번,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있던 것들에서 이 1번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당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고리 구조 형태로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려주는 거. 그래서 이건 고리 구조다. 이거는 길다랗게 있는 것은 사슬 구조. 이건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6개, 12개, 6개, 1대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CHO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알데하이드끼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끼.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여기는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과당,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프락토즈, 과당에 해당이 되는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포도당이에요.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과당인데 과당 같은 프락토즈라고 말하는 거는 프락토즈도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은데 얘는 갖고 있는 구조의 형태가 틀려요. 얘는 2번 탄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조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1, 2, 3, 4, 5, 6 나머지 구조는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2번 탄소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프락토즈의 경우에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케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데하이드끼를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들, 명칭들 CO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케톤, CHO를 갖고 있는 것은 알데하이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OH 이거를 알코올끼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보통은 그냥 하이드록시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이드록시기, OH끼를 하이드록시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이드록실끼는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기와 케톤기와 같은 바로 이러한 물질들의 하이드록시기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시 또 식품화학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CHO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구나, CO를 케톤이라고 하는구나, OH기 구조를 하이드록시 구조라고 하는구나 라는 일단 구조적인 이름들만 좀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1:1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알코올기라고도 하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 또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또는 축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탄소의 원자수와 결합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자, 탄수화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밥 같은 경우에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전분의 구조를 우리가 아밀로즈로도 이루어져 있고 아밀로펙틴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라고 들어보셨죠?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포도당에 해당, 지금 이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는 것들이 이거 하나하나가 포도당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제가 지금 동그랗게 그린 거예요. 이 고리형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렇게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거였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전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 있는 것을 다당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짜리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두 개짜리를 이당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세 개에서 열 개짜리까지를 우리가 소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하나짜리를 단당, 단당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이당, 세 개에서 열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당에 해당이 되는 같은 이름을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당의 소당류를 우리가 세 개에서 열 개짜리를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이 올리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바로 기능성 당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입에서는 단맛은 주지만은 우리 몸에서 분해효소가 없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아요. 변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대장 내의 미생물들한테 이용이 돼요. 그래서 바로 기능성 당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개질 수 없는 당 하나짜리를 단당, 단당 두 개가 모여있는 것을 이당, 이당 이러한 단당짜리가 세 개에서 열 개가 모여있는 것을 소당, 소당 이퀄 올리고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있는 것을 다당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전체를 다 묶어서 우리가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헷갈려야 해요. 이걸 헷갈리시는데 자, 여기에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얘는 더 이상 쪼개줄 수 없는 단당이야. 근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6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짜리 단일인데 얘는 탄소 개수가 여섯 개짜리인 6탄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 잎이라든지 목, 그 풀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즈, 그 다음에 RNA, DNA를 구성하는 리보즈 같은 경우에는 5탄당이에요. 얘네들은 오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5탄당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들도 하나짜리 단당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왜 5탄당이야? 탄소가 다섯 개라서 그거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단당인데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5탄당이야. 탄소가 몇 개야? 여섯 개야? 6탄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야. 하나인데 탄소가 몇 개야? 5탄당. 탄소가 여섯 개야? 6탄당.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거 구조. 자, 볼게요.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소장해서 바로 흡수시키는 거예요. 단당류 상태로. 자, 그 중에서 이제 5탄당,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모노, 두 개는 다이, 세 개는 트리, 트라이, 그 다음에 네 개는 테트라, 그 다음에 다섯 개는 펜타, 여섯 개는 헥사, 라고 해, 이름을 해서, 헥사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봐도, 그래서, 다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아, 이거, 그래서, 이거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이고요.
D라는 말이 디하이드록실라제, 디카르복실라제, D2가 들어가면 이거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의 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DI가 붙으면 얘는 두 개란 뜻. DI는 두 개란 뜻이고 DE가 붙어 있게 되면 얘는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접두어에서. 그래서 모노는 하나, 다이는 두 개, 트라이는 세 개, 테트라는 네 개, 펜타는 다섯 개, 헥사가 들어가면 여섯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들을 보고 나서 앞에. 그래서 바로 이제 오탄당 같은 경우에가 펜토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섯 개짜리다 이 말이야. 탄소가 다섯 개짜리다 라고 해서 펜토즈. 여기에 리보즈, 바로 RNA. 우리가 우리 몸에 있어서 유전정보, RNA, DNA 말할 때 그 RNA를 구성하는 리보즈를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데옥시리보즈는 여기에서 봐봐. 여기 데옥시리보즈라는 것은 뭐냐면은 데옥시리보즈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데옥시리보즈라는 이름인데 왜 데옥시리보즈야?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오탄당에 해당이 되는 구조에서 여기 자리에 OH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 리보즈거든요. 여기에서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 버렸다라고 해서 데옥시리보즈라고 한 거예요. 데옥시 떨어져 나갔다. 뭐가? 산소가. 그래서 데옥시리보즈야. 그래서 얘도 어떻든 오탄당이잖아. 그래서 얘는 DNA를 구성하는 오탄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리보즈는 RNA의 구성 성분, 데옥시리보즈는 DNA의 구성 성분의 당. 아시겠죠? 이름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이로즈, 아라비노즈 이러한 것들도 오탄당. 그래서 이 자이로즈로부터 자이리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이리토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못하는 거죠. 잘 이용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육탄당, 핵소, 핵사. 아까 제가 핵사는 6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소즈라는 걸 했으니까 6개짜리다 이 말이에요. 핵소즈. 보시면은 자 포도당을 우리가 글루코즈 라고 하고요. 과당을 프락토즈라고 하고요. 갈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자 갈락토즈는 여러분들 단독으로 없어요. 자연계에는. 자연계에 없고요. 갈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갈락토즈는 우유 속에 들어있어요. 우유 속에 단독으로 들어있진 않고 우유 속에 락토즈 상태로 들어있어요. 락토즈 상태로 들어있다가 우리가 이 락토즈를 먹었을 때 락토즈가 분해가 되면은 얘는 두 개짜리 당이야. 그러니까 얘를 쪼개야 돼. 얘는 락타제가 있어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얘를 쪼개게 되면은 글루코즈와 바로 갈락토즈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죠. 그래서 이 갈락토즈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연계에 단독으로 갈락토즈가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을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되면은 그때 모유의 특징하고 우유의 특징을 배우시게 되면은 그때 모유하고 우유를 비교했었을 때 모유에 더 많은 성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모유에는 유당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은 모유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들어있어서 유당의 이 갈락토즈가 뇌 발달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갈락토즈가 뇌 발달을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사람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걷는 것보다 태어나서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근데 송아지나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천적으로부터 도망가려면 태어나자마자 먼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뼈 발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칼슘이 많아야 돼. 근데 사람은 1년 뒤에 걷잖아. 돌 때. 돌 무렵에나 걷는 거고 사람은 돌 때까지 뭐가 발달이 돼야 돼? 뇌가 발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DHA, 리놀레산, 유당 여러 가지라는 것들이 많아서 뇌 발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모유와 우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뇌발달 이렇게 말하는 거 쓰시고요. 다음 이당류짜리 두 개가 단당류가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이당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지금도 계속 외우는 거 여러분들. 메가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엿당이라고도 해요. 엿당. 메가가 뭐냐면은 보리야. 보리. 보리싹. 보리싹으로부터 얻은 거다라고 말했잖아.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엿기름이야. 엿기름. 엿기름, 우리 식혜 만들 때 만들어낸 엿기름 있잖아요. 그 엿기름이 바로 메가당이에요. 엿기름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메가당은 바로 말토즈라고도 이름을 붙이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 메가당은, 자, 메가당은 얘를 쪼개는 효소가 말타제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쪼개면은 얘는 글루코즈, 포도당 이렇게 쪼개져요. 자, 효소도 쓰기. 메가당.
메가당은 말타제가 분해를 시켜서 바로 쪼개면 포도당 포도당 두 분자로 쪼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그래서 식혜 속에는 바로 메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식혜 안에는 메가당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메가당 다음이 서당이죠. 우리가 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서당, 설탕, 자당, 슈크로즈 이게 전부 다 설탕의 이름이에요. 서당, 설탕, 자당, 슈크로즈 전부 다 설탕의 같은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탕의 경우에는 이당인데 얘는 슈크라제라는 걸로 쪼갤 수가 있어요. 슈크라제라는 걸로 쪼개게 되거나 혹은 벌, 침 속에 들어있는 인볼타제라는 걸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인볼타제로 쪼개게 되면은 얘는 바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포도당과 과당으로. 근데 이게 설탕이 쪼개지는 설탕이었을 때보다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쪼개지면 단맛이 더 커져요. 왜? 왜냐면은 설탕의 단맛이 1이라면은 과당의 단맛은 1.7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과당의 단맛이 더 많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 때문에 단맛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설탕을 이용해서 인볼타제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져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꿀이 돼요. 꿀. 얘가 꿀이 되는 건데 꿀의 형태로 해서 바로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1:1로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에 해당이 되는 당을 우리가 전화당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화당. 그래서 설탕을 슈크라제 인볼타제를 통해서 쪼개서 바로 포도당과 과당이 1:1로 섞여 있게 되는 것을 전화당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유당이죠. 유당. 유당 같은 경우에도 젖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유당, 젖유자를 써서 젖당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얘도 두 개짜리예요. 얘도 두 개짜리인데 얘는 쪼개는 효소가 락타제예요. 락타제. 그래서 락타제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면은 얘도 포도당 하고 갈락토즈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20살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종종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해서 먹어서 괜찮았는데 20살 이후로 우유를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라떼 종류 먹고 나면 그날 난리가 나 먹고는 싶은데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세 가지 말타제, 슈크라제, 락타제 같은 경우에가 전부 다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효소예요.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효소인데 우리 몸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 필요 없나 봐 이러면서 몸속에서 이것들이 퇴화가 돼요. 퇴화가 돼버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살 때까지는 종종 먹을 때가 있으니까 얘가 아직 없어지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근데 락타제 같은 경우에 우유를 별로 먹을 일이 없어서 내가 들어올 일이 없다 보니까 소장에서 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장 속으로 우유가 들어왔어. 우유가 들어왔는데 우유 속에 유당이 들어 있었어요. 얘를 분해할 수 있는 락타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해가 되질 못하네. 분해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소장에서 결국은 대장으로 내려가. 소화되지 못했으니까 대장으로 내려갔더니 대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들이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대장균들은 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대장균들이 유당을 분해해서 부글부글부글 CO2가스도 만들어내고 수소가스도 만들어내고 또 주변에서 가스 만들어지니까 물도 끓여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품성 설사 부글부글 바로 이걸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그런 우유도 있잖아요. 성인용 우유, 착한 우유. 그래서 우유 제품에 애초에 이거를 분해시켜서 처음부터 넣어놓은 우유. 그러니까 이걸 분해시켜 놓은 우유. 그리고, 약간 이제 이거보다는 흰 우유보다는 칼슘 때문에 우유도 먹어야 되는데 성인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거보다는 요거트라든지 뭐 그 발효된 제품들을 먹어주게 되면은 발효 과정에서 이것들이 분해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당이 적은 제품 형태로 해서 칼슘이나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형태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기억하기. 바로 메가당, 서당, 유당 세 가지는 이당에 해당이 되고 각각 분해하는 효소들 기억하세요. 말타제, 슈크라제, 락타제 뒤에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좀 작은 칸에 너무 많이 쓰시고 계시죠.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짜리 해당이 돼요. 자, 라피노즈, 스타키오즈라고 했는데 라피노즈는 당 3개가 결합한 거예요. 갈락토즈,
그러니까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이 결합한 라피노즈고요. 스타키오즈는 갈락토즈 안 써도 돼. 스타키오즈는 갈락토즈,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이 결합한 건데 이 올리고당은 우리 몸에 분해효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들은 장내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스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비슷한 거 나오기 전에 뭐 완전 뭐 세상 웃긴 TV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이크를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 공연을 다녀요. 근데 마이크를 입에다 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똥꼬에다 대요. 그래서 마이크 똥꼬로 모든 노래를 연주를 해. 근데 가스를 뿜어내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배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가스는 전부 다 맥주하고 땅콩이에요. 그래서 맥주 땅콩으로 가스량을 비축을 해놨다가 공연 때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콩 종류들. 콩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즈인데 이게 분해가 안 되면서 대장내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라피노즈, 스타키오즈는 두 류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난소화성이다 라는 뜻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소화성이다. 그 다음에 비피더스의 증식 인자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변하면서 과학도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들 소화를 불편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건가 봐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걸 오히려 좋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두류 제품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장을 불편하게 하고 나쁘게 하니까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정제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 이러한 현대인들의 암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오히려 장을 적절하게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대변은행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대변은행. 대변은행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이 이렇게 있고 대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장에 수천 가지의 종류의 그 세균들이 살고 있어. 수천 가지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고 질병이 없는 사람들의 대변을 받아요. 이 사람들의 대변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대변 속에서 좋은 균만 추출해내. 대변을, 그래서 실제 대변을 받아요, 샘플로. 대변 기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변을 받아서 그 좋은 균들을 찾아내는데 그 사람들의 균 속에 많이 들어있는 바로 균이 바로 비피더스 균이에요. 이 비피더스 균을 받아서 캡슐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최근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들이야. 라고 한 사람들한테 이 캡슐을 먹이는 거예요. 분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얻었던 변을 정제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을 받아서 캡슐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변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대변은행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소아과에 오는 엄마와 아기의 변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 변을, 그래서 이거 추출하는 그 공정 과정에 실험실 가잖아요. 냄새 죽인대요. 그래서 내가, 아, 난 그 실험 안 하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변에서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비피더스 균이고요. 그 다음에 나쁜 이제 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콜라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프토코커스 이런 균주들은 나쁜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냐면 이건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생애주기 연계학에서 모유를 먹인 아기 똥하고 우유 먹인 아기 똥하고 틀려요. 모유 먹인 아기 똥은 훨씬 더 색깔이 약간 노라면서 무른 변이야. 근데 모유 먹인 분유를 먹인 아기는 변이 더 단단한 변이에요. 근데 모유 먹인 아가의 변에는 비피더스균이 많아요. 근데 분유를 먹인 아기 변에는 대장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 그래서 장, 여러분들 왜 락토핏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대장 내 건강한 균들을 먹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락토핏이라고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균주 자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 이런 균주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균주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라피노즈, 스타키오즈가 바로 이 대장균들의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균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렇죠.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즈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스 발생시키고 몸에 불편하게 하네, 나쁘네 라고 봤던 것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프리바이오틱스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피더스의 증식인자, 이 뜻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다 라는 뜻이에요.
다당류는 10개 이상의 단당류의 축합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십 개,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고요. 자, 동물에 우리가 그걸 동물,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걸 많이 먹고 나면은 탄수화물 종류를 많이 먹고 나면은 에너지를 쓰고도 남아. 그러면은 간에 저장을 해요. 그래도 남아 라고 하게 되면 또 근육에도 저장을 해요. 그래도 남아 라고 하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 라고 했는데 써놓으세요. 간은 일정량이 간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100g 정도 저장을 하고요. 근육은 몸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근육은 대체적으로 250g 정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인 남자를 보통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사람은 350g 정도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간에 100g, 근육에 250g 정도 에너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다로 보는 거고요. 그랬다가 내가 오늘 저녁을 굶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분해해서 혈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간에 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그 다음 전분, 바로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포도당 이거예요.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로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거는 식품학에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저는 길게 설명 안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봐. 포도당 구조에서 여기가 1번 탄소 자리야. 1번, 2번, 3번, 4번 탄소의 OH. 여기가 1번 자리 OH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결합을 했다. 또 그 다음 거랑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요. 1번, 4번, 1번, 4번, 1번, 4번 이렇게 쭉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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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부 다가 이게 알파 1번하고 4번이 결합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겨.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구조의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1번, 4번이 옆으로 연결된 것은 1번, 4번이라 그랬잖아요. 1번, 4번이 가다가 갑자기 가지를 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게 되면 여기 1번 OH하고 6번하고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 16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하고 6번이 결합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밀로펙틴은 이렇게만 연결된 것은 알파 14, 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 것은 알파 16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와 16. 이 파트는 워낙 식품학에서 더 자세히 배워요. 14와 16 부분. 자,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종류로 글루코즈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글리코겐 전분, 이걸 단순 다당류, 한 가지로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복합 다당류라고 해요. 여기에는 헤미셀룰로즈도 있고 펙틴도 있고 헤파린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일단 봐봐.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거에 하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단당, 두 개가 모였으면 이당, 세 개에서 열 개짜리를 소당 혹은 올리고당, 10개 이상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짜리를 다당. 됐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탄수화물의 정의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갈 거고요. 자, 탄수화물의 기능 간단하게 에너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탄수화물의 기능에서 봐보세요. 1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단백질의 전략작용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 도대체 왜 단백질의 전략작용인지 이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케톤증을 방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케톤증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까지가 중요 키워드고요. 그 다음 뭐 감미료야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혈당을 유지한다, 기타 나와 있죠. 자, 봐볼게요. 에너지의 근본, 1g당 우리가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화흡수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평균 98%다 라고 했죠. 자, 페이지 31쪽 이렇게 써보세요. 페이지 31, 그리고 3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31페이지, 아닌데 제가 잘못 써놨구나. 페이지 31이 아니라 페이지 28, 제가 잘못 썼어요. 페이지 28쪽 가보세요.
페이지 28을 가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에서 그 표가 보세요. 표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표 보시면은 칼로리미터로 측정된 열량가가 있고요. 그래서 4.15, 9.45, 자 다시 28쪽 표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 중간 표 보세요. 칼로리미터로 측정된 열량가는 4.15, 9.45, 5.65, 7.1이었는데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체내에서의 소화율 봤더니 탄수화물이 98%, 지방이 95%, 단백질이 92%. 단백질이 소화율이 가장 낮아요.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가장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100%야. 먹는 대로 흡수가 돼요. 그대로 알코올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생리적 열량가는 탄수화물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 단백질은 5.65 열량가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또 요소로 배설할 때 1.25를 써요. 그리고 소화 흡수율이 92%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실제로는 4칼로리, 알코올은 7칼로리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 탄수화물은 굉장히 소화율이 98%로 높구나 라는 것을 한번 먼저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셨죠? 98%? 98% 소화율이 높다라는 거.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98%예요. 자, 두 번째 뇌 세포.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아침 식사, 학생들 꼭 아침 식사를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시험 보기 2시간 전에 깨어나서 반드시 식사를 해야 돼요. 시험 시간 맞추셔갖고 2시간은 지나야지 머리가 깨어나요. 그리고 포도당이 공급이 되어 있어야지 뇌세포의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뇌하고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포도당을 먼저 에너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 잠자는 동안에는 간에서 최소한의 포도당밖에 안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전날 내가 술을 마셨어 라고 하게 되면은 밤새 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고 포도당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던 날은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알코올로 해독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날은 아침은 반드시 식사를 해서 간을 빨리 해독시켜주고 포도당을 빨리 다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술 마시고 나면 다음날 이상하게 더 먹고 싶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독시키고 빨리 내 몸에 에너지를 충족시켜라 라는 거예요. 몸에서, 몸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뇌세포, 신경세포의 주 에너지원이고요. 자, 중요한 말 나왔어요. 세 번째 보시면은 하루 섭취 에너지의 55에서 65%를 권장한다. 이거 계산하실 줄 알아야 돼. 하루 섭취 에너지의 55에서 65%. 자, 어차피 이거 할 거야, 여러분들. 55에서 65%를 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페이지 8페이지 봐보세요. 오늘 할 거니까. 페이지 8쪽 보시면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표라고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적정 비율, 사람마다 활동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이 정도면 평균 정도의 활동을 할 때 적정하다고 본다라는 비율이에요. 그랬을 때 자 탄수화물은 55에서 1세 이상부터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그 다음에 아가들 1세에서 2세 아이들의 경우에는 20에서 35%예요. 이때는 이제 체조직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20에서 35%고 3세 이상에서는 15에서 30%. 그 다음에 포화지방 18세 이전에는 8% 미만, 그 다음에 19세 이상에서는 7% 미만, 트랜스지방산은 전부 다 1% 미만. 그 다음 맨 아래 표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은 19세 이상에서 하루 300mg 미만을 권고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미리 말합니다. 그 아래 표까지. 자, 총 당류 섭취량. 여기서 당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무도 없네. 혹시 저 음료수 갖고 계신 분 저기 혹시 열량 표시 있어요? 그 음료 표시에? 그건 물이라서 없을 것 같아. 열량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물 아닌 일반 만약에 음료수였다든지 과자였으면은 우리가 식품 표시 성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 표시 성분 하게 되었으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열량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탄수화물 들어가 있어야 되고 초콜릿 봐보세요. 자, 뭐 들어가 있어요? 열량 들어있죠.
열량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 들어가 있고 당질 들어가 있고 단백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또 뭐 들어가 있어요? 포화지방, 나트륨 들어가 있고 해서 총 9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탄수화물이 있고 당질이 있어요. 탄수화물 따로 당질 따로가 있거든요. 그죠? 당류, 당질이에요? 당류예요? 당류라고 되어 있죠.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당류가 되어 있는데 그 당류가 뭐냐면은 입에 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전분 먹었을 때 감자 전분, 쌀 전분 먹었을 때 입에 넣자마자 달아 라고 느껴요? 안 느껴지잖아. 근데 식혜, 설탕 입에 넣었을 때 달아 라고 느끼잖아요. 여기서 말한 당류라고 말하는 것은 입에 넣자마자 달아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단당 2당까지 말하는 거예요. 단당 2당. 단당 2당을 바로 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단당 2당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몸에 흡수가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갈 때 갖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사탕, 초콜릿.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당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흡수가 되는 것들, 당류.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쌀 먹는 그람수하고 설탕 먹는 그람수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류 섭취가 워낙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자 좀. 그래서 총 당류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의 10에서 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에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 떡볶이 드실 때 내가 떡볶이를 먹는 건지 설탕물을 먹는 건지 너무 달고 짜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 이 숫자들. 총 당류 섭취량은 10에서 20%로 제한하고 첨가당은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첨가당의 주요 근원이 바로 설탕.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음료수예요. 액상과당. 음료수성의 액상과당. 그 다음에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 주스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당류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당류라고 말하게 되면 아 단당 2당을 말하는 거구나. 바로 흡수가 되는 것들. 물론 혈당이 떨어졌을 때 먹어야 돼. 근데 평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먹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액상과당 그랬잖아요. 과당. 이 프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밥 먹고 과일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밥을 안 먹고 과일을 먹었을 때는 이 과일이 혈당으로 이용이 돼요. 근데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면 이 과당의 경우에는 얘는 나는 혈당으로 갈 필요가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바로 지방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는 바로 중성지방을 만들거나 얘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대사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밥 먹고 난 식후에 바로 과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사과도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식간에 드시는 거예요. 식간에.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거고, 드시더라도 우리 식품 교환표에서 일교환 단식 있었잖아요. 사과 3분의 1개, 귤 하나, 뭐 토마토 그 소 작은 걸로 해서 2개 이렇게 있었던 거 있죠. 바나나도 2분의 1개. 에이, 진짜 그러느냐 안 먹고 만다 뭐 이러는 거 있죠. 되게 웃긴 게 나중에 비만 배우실 때 아시겠지만은 그 비만에서도 간식 줄 때 절대 주먹 사이즈 이상 주면 안 돼요. 먹다 보면 식욕이 더 자극돼 갖고 더 커지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과일의 경우에도 식후에 바로 먹거나 같이 먹는 거 절대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들어버리게 되면 이 과당은 바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넘어가는 대사로 가게 돼요. 에너지가 많았을 때는 과당의 경우에.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액상과당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액상과당. 자, 앞으로 다시 올게요. 그래서 자, 55에서 65% 기억하십시오. 하루 퍼센트 숫자 나오는 것들 55에서 65%.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요. 글리코겐은 가지가 많은 구조로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번에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과목들을 얘기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다음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전분의 경우에는 아밀로펙틴으로 해서 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알파14, 알파16으로 해서 구조 결합하는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전분은 길다랗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나무와 같은 형태라면은
동물의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짧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동그란 형태로 해서 가지는 짧고 길이가 많은 동그라미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1사 여러 가지 16 이렇게 효소가 알파밀라제 베타밀라제 효소가 작용을 했었을 때 효소들은 끝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막 치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 효소가 차근차근 들어온다면 얘네는 가지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우르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많은 것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지가 많은 것들을 쭉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요. 가지가 많은 특징들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가지가 많은 구조로 쉽게 분해될 수가 있는 특징이 있다.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돼요. 그 다음, 자, 이거 중요한 단어. 단백질 전략작용. 뭐냐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단백질 부분에서도 에너지, 단백질도 에너지가 돼요. 근데 단백질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은 쭉 있는 내용 중에서 단백질 파트에서 맨 마지막에 있어요. 왜? 단백질이 에너지가 되는 건 몸에 좋은 게 아니야. 단백질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은 내 몸이 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내 몸이 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면역력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웬만하면은 내 몸에 분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바로 당질이 부족했었을 때 오죽했으면 단백질이 분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당질을 충분히 먹어주게 되면은 단백질 분해가 될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의미야.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식사요법에서 간질환 배울 거거든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그때 그 경우에서 간질환 환자들한테 충분한 당질을 섭취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간세포의 단백질 보호 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 얘기예요. 단백질 전략작용. 식사에서 적절한 열량 공급을 받지 못하면 체조직의 구성, 보수에 사용돼야 될 단백질이 열량원으로 사용된다. 이건 극도로 나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몸이. 이렇게 이용돼 버리면. 따라서 열량원으로 당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에너지로 사용돼야 될 단백질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그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도 최소한 기초대사량 이상은 먹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 기초대사량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이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빼고 싶은 거지 근육을 빼고 싶은 건 아니잖아. 지방을 빼야지. 체지방을 빼고 싶은 거지 근육을 빼면 안 돼요. 그때도 그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이상 먹어라 라는 거, 단백질을 빼면 안 되는 거. 저 열량식이나 기아 상태일 때 바로 체내 단백질은 급속히 손실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백질, 당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걸 막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단백질 전략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케톤증 방지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분해가 이제 당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래? 그럼 나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분해를 하게 돼요. 원하는 바예요, 이거는. 지방을 분해를 하게 되는데, 지방을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산이 쭉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방산이 있었을 때, 탄소 카르복실기, 쭉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탄소 알파, 베타 두 개 자리씩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바로 두 개씩 끊는다라고 해서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아세틸 코에이를 끊어내. 그러면은 이 아세틸 코에이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아세틸 코에이를 더 많이 만들어냈어. 그럼 얘네들끼리 뭐 할 거야? 야, 우리끼리 만날래?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끼리 만나서 CO 형태의 케톤 물질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케톤 물질이 나중에 할 거야. 아세톤, 아세토 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릭 액시드라는 케톤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강산성의 물질들이에요. 나 산성이야.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알칼리 성분들을 꺼내와요. 꺼내오다 보니까 몸의 pH가 점점 산성화돼. 몸의 pH가 낮아지게 되면서 몸의 면역력이 막 떨어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케톤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토할 것 같아. 몸의 면역도 떨어지고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케토시스에 따른 혼수가 유발이 되었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까지 갈 수 있어. 이거는 당질이 너무 부족했었을 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가 될 지경까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 돼. 누가? 당질이 있으면은 당을 먹어주게 되면은 이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뇌세포는 우리 뇌는 아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뇌랑 적혈구는 신경세포 이런 것들은 적혈구를 써야 되는 건데 포도당을 써야 되는 건데 오죽했으면 얘를 케톤체를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려면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느냐. 최소 하루에
100g 이상은 먹어주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질을 먹어주게 되면은 최소 100g은 먹어주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비만에서도 다이어트 할 때 당질도 물론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도 줄여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줄일 때도 최소한 100g 이상은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케톤증 방지야. 자, 볼게요. 케톤증. 지방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완전 연소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야. 이게 이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보세요. 우리가 EMP 경로 이제 여러분들 아직 생화학 끝까지 지금 다 안 배우셨는데 우리가 포도당 글루코즈가 들어오게 되면은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 프락토즈 6 포스페이트, 프락토즈 1,6 다이포스페이트가 되고요. 얘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글리세랄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로 쪼개지게 되고 대사 과정을 거쳐서 피루베이트까지 쪼개져요. 그러면은 얘는 탄소 6개짜리고 얘는 탄소 3개짜리거든요. 피루베이트는 그럼 탄소 2개짜리로 해서 피루베이트가 쪼개지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어나는 혐기 과정이에요. EMP 경로라고 해요, 이거는. EMP 경로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산소가 없어. 라고 하게 되면 피루베이트에서 락틱 액시드 젖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내가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피루베이트에서 그 다음 대사가 아세틸 코에이로 넘어가게 돼요. 이 아세틸 코에이가 에너지 대사를 내기 위해서 TCA 사이클로 그 다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로 넘어가려면은 얘가 이 TCA 사이클 제일 끝에 있는 물질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바로 옥살로아세테이트예요.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에이가 결합을 해서 시트레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트레이트, 이소시트레이트,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서큘레이트, 푸마레이트, 말레이트 쭉 돌아요.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잘난 척 하려고 빨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생화학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 아세틸코에이가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당 섭취를 안 한 사람인데 이게 있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해요. 그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로 해서 생화학 문제로 해서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TCA 사이클에 있는 어떤 물질이 없기 때문인가. 옥살로아세테이트 이런 것도 시험지로 다 와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생화학 시간에 계속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저도 설명하려면 지금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바로 우리가 EMP 경로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대사 과정을 TCA 사이클이라고 한다 정도만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TCA 사이클. 그래서 바로 이 과정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제가 TCA 사이클 제일 끝에 있는 물질을 옥살로아세테이트라고. 자, 당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지방의 연소로 케톤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케톤시스를 일으키게 된다. 케톤체 물질 세 가지가 있어요. 아세토 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 나중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 쉽게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쭉 읽으세요, 일단.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따라서 하루에, 자,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야. 최소 몇 그램 이상의 탄수화물을 먹어라? 100g.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장기간의 기아 상태일 때 바로 이제 너무 못 먹었었을 때는 지방을 분해를 해서라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탄광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그 삼풍백화점이 있었을 때도 14일 만에가 구조된 사람이 있었고 탄광에서도 예전에 페루였었나? 거의 30일 만에 구조가 돼요. 사람들이 물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30일까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자, 그러한 경우에 케톤체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감미료, 단맛과 함께 식품에 대한 수용도를 상승시킨다. 자, 설탕이 기준이야. 설탕 100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설탕 100을 기준으로 해서 설탕보다 제일 감미료가 높은 것이 과당 170. 그 앞에 과당을 가지고 있는 전화당. 전화당이 아까 포도당하고 과당을 갖고 있는 거였죠. 그 뒤로 포도당, 메가당, 유당. 유당이 가장 감미도가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의 용해도하고 순서가 같다. 무슨 말이냐? 용해도는 물에 녹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앞쪽에 과당이 물에 제일 잘 녹고 뒤쪽에 유당이 물에 제일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왜 아이들 분유 탈 때 따뜻한 물에 타야 되잖아요. 잘 안 녹아요. 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감미도와 유당, 용해도는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단맛이 센 것도 잘 녹고 단맛이 낮은 것이 물에도 잘 안 녹는다 이 말이라는 거. 그 다음
식사요법에 대체 감미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마저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일단 혈당 유지랑 이거는 잠깐 쉬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